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긴 도쿄고요. 제가 사실 도쿄가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내향인도 도쿄에서 좀 신물 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가마쿠라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슬램덩크를 안 봐가지고 저한테는 슬램덩크 성지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들 성지거든요. 제가 걸어도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본 청춘이라는 영화의 촬영지가 가마쿠라예요. 도쿄에서 1시간이면 가마쿠라에 가거든요. 전철 타고 갈 수 있어가지고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바깥의 풍경도 보면서 1시간이면 또 금방 가잖아요. 가마쿠라역에 도착했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은 것 같아요. 가마쿠라역에서 에노덴 타고 들어가려고. 에노덴 탈 수 있는 그 1일 무제한권 살려고 하거든요. 성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세요. 근데 빨리 찍먹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예뻐요. 바다가 너무 예뻐. 에노덴 타는 것도 너무 좋고. 에노덴을 이렇게 직접 운전하시더라. 막 업고 난리 나요. 거의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좋다. 계속 도시 속에만 있다가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하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 보이는 막 가옥이랑 마을이 너무 예뻐. 진짜 바닷마을이잖아. 제가 또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서핑을 엄청 하고 계세요. 바다가 너무 예쁘세요. 도심에 지치신 분들은 꼭 가마쿠라 와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너무 예뻐. 꼭 날씨 좋은 날 오셔가지고 이런 파란 하늘, 파란 바다 꼭 만끽하세요. 지금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여러분 수요일에 가마쿠라 오시지 마셔라. 지금 제가 가려고 저장했던 곳이 수요일에 다 문 닫아버리신 거예요. 세네 군데 찍어둔 데가 다 휴무예요, 오늘. 밥 어디서 먹어야 돼? 진짜 먹을 데가 없다, 지금. 먹을 데가 없다. 아, 여기 진짜 맛있는 카레집도 있다고 했는데 다 문 닫았다. 라멘 먹었어요, 라멘.
엔노덴 타고 10분이면 가거든요? 라면 보고 가, 라면. 막 오는 소리가 들려. 이러고 라면 안 먹는데 안 먹어, 안 먹어, 라면. 안 그래도 지금 별로 라면이 안 땡겼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근처에 제가 시모키타조에서 먹고 싶었던 스프카레 집이 있는 거예요. 사포로 6 스프카레 먹겠습니다, 스프카레. 길이 왜 이렇게 예뻐? 분량 너무 많다. 진짜 무조건. 이게 엄청 유명하다. 못 먹고 왔으면 안 하지. 진짜 야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드실 것 같아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점심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 그 가마쿠라의 고미치 거리? 거기도 매우 지금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한 곳으로 가볼게요. 조용한 곳으로. 9시 極楽寺 でございます. 折れ口は右側です。 아, 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능소화가 또 제 눈을 아 너무 예뻐. 한국은 능소화 다 끝났는데 제가 능소화를 좋아하거든요. 아직 일본은 여름이 안 끝나신 거라. 일본 능수화는 좀 크네. 'Cause a dream is just a dream. It doesn't mean
요새 가을 때니 시대면 너무 와. 제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바로 바다가 보이는지 몰랐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여기는 조주인이라는 사찰인데 사찰 안에 안 들어가도 바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 너무 좋다. 내가 이런 걸 원한 거야. 아, 여기 올라오는데 약간 풀 냄새도 너무 좋고. 입장과. 귀엽네. 작은 절? 작은 정원인데 저밖에 없네요. 좋아 좋아, 이런 걸 원한 거야. 이런 걸 원한 겁니다. 아, 하나 새소리만 들리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절에도 캐릭터를 하시는구나. 캐릭터도 이렇게 가와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 동네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걸어다녀도 너무 좋아. 저 나중에는 그냥 가마쿠라만 와서 며칠 있다 가고 싶은데. 너무 좋다. 걸어다니는 것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향인 여러분들 가마쿠라 꼭 오셔라. 꼭. 하세랑 고쿠라코지랑 약간 이 조용한 동네를 구석구석 다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려고요. 가마쿠라만 또 와보고 싶다. 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세요. 가마쿠라. 구석구석 너무 아기자기하고. 아까 막 걸어가는데 어떤 카키색 차랑 이렇게 보라색? 하늘색? 꽃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너무 커도 너무 조화롭고 예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야. 중간중간마다 에노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예쁘고. 다 예쁘세요. 동네가 너무 예쁘세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가 언니가 그 스즈한테 막내한테 되게 이런 바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산 중턱에서 이제 여기가 영원히 네 집이라고 되게 하이킹하면서 올라가기 되게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려고 했거든요. JR 타고 반대로 좀 가야 돼가지고 또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또 이번에 못 가는데 이렇게 또 아쉬움을 남겨야 또 다음에 오지 않겠습니까. 영화 걸어도 걸어도도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도 가마쿠라 근처긴 한데 저 미우라 해변 쪽? 여기서 조금 더 1시간 가야 된대요. 거기에 되게 주요한 장면 중에 바닷가 보이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여행와서 공동묘지 가는 건 좀 아닌가? 약간 걸어도 걸어도 약간 이런 데를 걸었던 것 같아.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마지막 한 5분 전까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가 재밌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마지막 5분에서 진짜 오열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진짜 그 노트북도 그렇고 그 마지막 5분에서 그냥 나를 다 끝장내버려. 영화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에는 자식은 아무리 걸어도 걸어도 항상 늦는다. 한 발 늦는다. 부모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쳐 미쳐. 그 근처에 가고 싶은 푸딩집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오늘 또 휴무세요. 수요일은 다 휴무세요. 오늘 수요일 맞지? 내일 목요일이겠지? 수요일 맞지? 여러분 가마쿠라 수요일에 오지 마셔라 진짜. 아이스. 아이스.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외롭진 않은데. 일본 오면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걸으면서 영화도 OST 느낌. 방금 있던 카페에서도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심금을 울려버리신 거예요. 노래 들으니까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거 같잖아. 너무 예쁘세요. 여기는 막 그냥 동네 걸어다니다 보면 갑자기 삐용삐용 울려가지고 그럼 애노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가서 일몰 꼭 보세요. 일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내일 한국 가야 돼요. 가기 싫어. 아, 왜 이렇게 아쉬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짧게 온 게 아닌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신기하다. 저 원래 그
후지산 보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더워가지고 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이 있을 때 가는 게 낫잖아요. 이게 후지산인데 영상에서 되게 작게 보이는데 진짜 엄청 뚜렷하거든요. 여기서 엄청 크게 보여요. 너무 너무 신기하다. 에노시마라고 좀 더 끝으로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저녁 먹으려고. 오늘 일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어떡해, 마지막에. 너무 억장 무너지세요. 피스에도 가지러면 'cause a dream.